고기를 오늘 갈아 먹으려 했는데 육수마라. 근데 육수기가 어디 갔는지 안 보여. 망했어. 그냥 우유나 따라 마실래요. 핑.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 그냥 소금입니다. 제 커뮤니티 보고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울해서 막 그렇게 지내다가 오랜만에 아침부터 힐링하라고 어제 먹다 남은 탕수육 데워왔고요. 먹지도 않았어. 사실 안 먹었어. 그리고 어제 새로 썬 거, 아니 어제 거 말고 새로 썬 거 얼음하고 복숭아 되게 맛있더라고요. 우유랑 갖고 왔는데 아이스크림에 섞어서 먹으면 맛있을까 싶어가지고 갖고 왔고, 지금 에그랑 따로 먹을 거예요. 그리고 믹서기 어디 갔나 했더니 찾았어요. 생각해보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복숭아랑 우유 갈고 아이스크림 넣어서 통에 담아서 먹겠습니다. 그 상태로 얼리면 또 떠먹는 아이스크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마시는 음료처럼 마시려고요. 도전 시작! 배터리 충전이 안 돼 있다는 거 생각을 못 해갖고 지금 안 돌아가거든요. 얼음 녹아가는데 아이스크림도 아직 넣지도 못했는데 제가 녹겠어. 그래서 베로나부터 먹고 이렇게 먹었는데 맛있어요. 달콤하고 상큼해요. 제가 먹은 메로나 쪼가리 남은 거를 섞어서 메로우유처럼 만들어주죠. 그래도 맛있지 않을까요?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이라니 최고의 조합 아니야? 실패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인데, 그쵸? 크림을 마지막에 넣으려 했거든요. 충전이 너무 안 돼. 그래서 냉동실에 넣으면 남이 먹어, 다른 사람이 먹어. 그냥 이건 도전 실패하고 하나 내가 먹어야겠다. 슬픈데? 그래도 또 다 되면 갈긴 할게요. 모르겠으니까 섞어봤어요. 녹더라도 섞으면 좀 아이스크림만 나지 않을까? 이건 내가 먹고요. 젓가락으로 찔러서 녹이는 중. 근데 별짓 다 해본다 진짜로. 무슨 요거트 아이스크림 같아.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안 녹아요 아이스크림이. 맛있다. 이상해서 갔더니 크기가 커서 안 갈리는데 너무 크게 큰 실망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짜증나서 그냥 도마에 썬 다음에 잘게 잘게 해서 얼려갖고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에이 짜증나. 복숭아 파티예요, 그렇죠? 저번에 올려놨던 거 살얼음 꽝꽝 얼어서 좀 긁어냈는데 흰색 표면이 다 보여. 우유 복숭아 으깬 거. 거의 자연친화적 아이스크림이죠? 그리고 이제 토핑. 더 부족할까봐 가져왔고. 난 이거 끝이 아니고 얼음에 복숭아도 이거는 비홍차 남은 거 먹으려고. 병에 좀 더러워 보이는데 내용물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다가 또 비홍차 살짝 섞을까? 아니야 맛이 이상할 것 같아. 비홍차를 부어서 얼음이랑 같이 녹인 다음 과일이랑 같이 먹고요. 마시고 이거 마시고 차갑게 먹을 동안에 녹으면 이거 먹고 토핑 추가해서 먹겠습니다. 맛있겠죠? 완전 복숭아 식탁 한 가득. 지금 여기 매트라서 분홍 매트라 딱히 예뻐 보이지 않는 거지. 치타이 오늘 완전 인스타 감성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지금 약간 보리차 느낌 나기도 하고 아저씨 느낌 나기도 하고 조명이 있어가지고 이쁜데 뭔가 아저씨 느낌 나기도 해요. 술집 느낌? 인스타 감성 느끼라고 이렇게 해줄까요? 사실 보석식 짜서 할 때 좋더라고요. 안 보여갖고 앞에 불 꺼지는. 여기 조명이 없어. 아, 더러워. 아무튼 맛나게 먹을게요. 맛있겠다. 좀 녹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우유라 느끼하더라고. 마시면 되게 맛있어. 녹은 상태에서 우유처럼 마셔야 맛있더라고. 음료처럼. 이거 원래 음료기 마음으로 만든 건데 통도 그렇고 실패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퍼먹게 놔둔 거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 퍼먹는 거보다 이렇게 먹는 거보다 음료를 마시는 게 훨씬 맛있어. 근데 이렇게 먹는데 맛이 없진 않은데 좀 느끼해. 녹았을 때 토핑이랑 음료로 마시는 게 최고다. 맛있다 그래도. 오늘도 많이 녹았죠? 이거 좀 얼려야 돼. 이렇게 하는 우유처럼 나오는데 우유가 맛있어. 그럼 음료로 샤베트처럼 얼음이랑 해서 먹으면 되고 양이 꽤 많아서 얼려놓고도 마시면 됩니다. 비주얼은 좀 그래도 생각보다 맛있던데. 그럼 이게 우유만 있으면 느끼한데 과육이 같이 있어서 좀 덜 느끼하고 매운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친환경 맛있음이고, 아이스크림 만들러 했다가 실패하고 맛난 음료를 만들어 버렸네요.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이건 제가 다 먹어치울 거예요. 맛있어 진짜. 카페 디저트 내도 될것 같은 맛있어요.